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락 수질환경 기사 강사 고경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수질환경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름에서 합격 전략 설명회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자격증이 어떤 건지,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배우락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 합격과 함께 할지, 그리고 최신 이제 작업형에 구술 문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구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격증은요, 여러분 응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응시 조건은 이제 졸업 예정자, 수질 관련 학과의 졸업 예정자나 졸업하신 분 혹은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큐넷에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수질 관련 업무에서 종사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자격증은 말 그대로 수질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환경 관련된 이제 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채용 시험을 할 때, 그리고 진급할 때, 이때 가산 점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시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1차에서 합격하셔야 2차 시험을 볼수 있거든요. 1차 시험은요, 객관식 4지선 다 필답형이고요. 2차 시험은 두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시험을 두번 보시는데, 한 번은 이제 먼저 필답형 주관식 시험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형에서는 실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 한 가지를 하시게 돼요. 2차에서. 그럼 먼저 1차 시험 과목. 기사랑 산업기사는요, 한 과목 차이가 나요. 기사는 다섯 과목이에요. 또한 과목당 20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총 100문제로 총 만점이 100점이고요. 산업기사는 이 중에서 상하수도계 한 과목이 빠져서 네 과목으로 총 80문제, 80점이 만점이 됩니다. 2차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본다고 했잖아요. 먼저 필답형은 주관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보통 한 11문제에서 14문제 사이로 주관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만점 60점이고요. 작업형은 실험인데요. 실험 네 가지 실험 중에서 한 가지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점은 40점에서 기사나 산업기사 전부 다 100점이 만점이 돼요. 그러면 먼저 이제 보시면은요.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격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합격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냐면요. 이제 개론, 우리 과목이 있었죠. 기사 다섯 가지 과목, 산업기사 네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개론, 방지기술, 그리고 기사라면 상하수도 개회까지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개론이라는 건요, 어떤 수질에 관해서, 그리고 방지기술을 배우기 위한 잡지식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론을 먼저 봐야 그 다음 방지 기술을 배우기가 좀더 편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계획에는 이제 상수도와 하수도 중에 정수 처리와 하수 처리에 이 방지 기술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방지 기술을 배우고 나서 상하수도 계획을 공부를 하셔야 좀더 빠르고 쉽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험하고 법규는 맨 마지막에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이 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걸 따로 이제 보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얘가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암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규나 공정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사랑 산업기사 공통이에요. 이제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한달 혹은 두달 전부터 이제 자주 자주 보면서 외워주시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1차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합격이 되는지를 아셔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합격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네개 중에 잘 찍으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합격이 되냐? 전체 이제 평균이 60점이 넘으셔야 돼요. 조건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에요. 또 하나는 꽈락을 면하셔야 돼요. 꽈락이 뭐냐면, 한 과목당 40점 이상을 못 받으면 그걸 꽈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40점 이상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격이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문제 중에서 60문제는 이상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한 문제, 한 과목에서 20문제잖아요. 한 과목이. 한 과목에서 8문제, 최소 8문제 이상은 다 맞추셔야 꽈락을 면하세요. 그래서 요 조건을 다 만족을 하셔야 기사 합격이 됩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80문제 중에
이제 48문제 이상을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20문제 중에서 과목당 8문제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자, 지금 전체 이제 기사를 보시는 분인데 전체 이제 가채점을 했더니 점수가 61점이 나왔어요. 합격이죠. 근데 봤더니 공정시험에서 점수가 이제 20문제 중에서 맞은 게 7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은 60점은 통과를 했지만 과락을 받았기 때문에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과목 골고루 8문제 이상은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과목을 다 통틀어서 6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합격이구나를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자주 나오는 빈출 부분을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목표 점수 70점이라고 적어 놨어요. 수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입사 시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또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는 전부 다 남보다 잘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보다 잘해야 되니까 무조건 100점 맞으려고 다들 공부를 해요. 맞죠? 근데 기사나 산업기사는요. 60점을 받든, 70점을 받든, 혹은 100점을 받든, 전부 다 그냥 합격이에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60점만 받아도 합격이니까 목표 점수 70점으로 여러분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100점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수시에 관해서 모든 걸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양이 100%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70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공부 범위가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70점 받기 위한 공부와 100점을 받기 위한 공부는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70점이나 100점이나 결과는 그냥 합격인데. 그러면 반만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반을 공부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70점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자주 나오냐? 왜 자주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될까요? 이 기사나 산업기사 1차 시험은요, 문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골라서 그냥 문제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규 문제가 한1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존에 나왔던 문제만 잘 보더라도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 독학을 하시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뭐 7개년을 이제 기출 문제를 쭉다 보고, 아, 여기서 자주 나오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공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예요. 난 빨리 단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단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알아요. 빈출 문제 뭔지, 어떻게 하면 요것도 쉽게 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계산 쉽게 하는지, 그 방법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면은 좀더 빠르고 쉽게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 자신을 알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 다르고요. 여러분이 잘 이제 하기 쉬운 공부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계산 푸는 게더 좋아요. 그런 분은 개론이나 방지 기술에서 좀더 점수를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은 공정시험이나 법규는 과락만 외워놨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계산 문제 푸는 게, 난 방정식도 조금 어렵고 잘 모르겠고, 나는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시는 분은요, 공정시험이나 법규를 좀더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합격 점수를 받으시고, 개론과 방지기술에서는 과락만 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여러분 중에는 이미 대부분 전공을 하신 분도 많지만 비전공자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지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어떤 분이 있을까요? 나는 토목과야, 나는 화학과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예 인문계에서 그냥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지금 나는 수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질 기사나 산업 기사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비전공자 분들. 그다음 나 정말 너무 오랜만에 공부해 갖고 이제 기초적인 로그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지? 아니면 NA 플러스가 이게 화학 기호가 이게 대체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지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수지를 알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요, 내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배우락에서는요, 비전공자분들이든 오랜만에 공부를 하셨든 아니면은 전공자분들이 이제 상관이 없어요. 먼저 비전공자분들 혹은 기초 수학이라든가 화학 기호시라든가 아니면 반응식 이런 거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런 기초를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 시간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초 입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게다가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그냥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만 골라서 이제 기본 이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다른 이제 강의 학원이나 강사분들 보면은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강의 차 수가 100차씩은 넘는 분도 많으세요. 정말. 그런데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공부를 해서 100점 맞는 것보다는 70점만 맞으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 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 강의는 강의 차수가 80이 안 됩니다. 그래서 80점, 80차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문제 어떻게 푸는지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중요한 이론을 보시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정말 수지를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문제만 풀어봐도 돼. 하시는 분은요. 기출문제 풀이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파이널 특강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에센스를 정리를 하고요. 자, 그다음. 핵심 요약직을 나눠드리죠. 이 핵심 요약직을 가지고 시험 바로 직전에 여러분이 한 번도 이렇게 가볍게 볼수 있는 공식을 외운다던가 아니면은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리마인드 할수 있는 핵심 요약집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커리큘럼으로 여러분이 어디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